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를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컨텐츠주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최근 우리 증시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더불어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이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제일기획입니다. 일단 PER이 15배로 현재 조금 역사적인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1%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전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 고점과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거의 10% 가깝게 빠진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조금 주춤하면서 제일기획도 마찬가지로 시작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기저효과 소진과 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았지만은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베이스로 해서 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또 디지털 채널과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업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은 상황인데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올랐을 때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지수는 2.6%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또 기대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가 탄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2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2주간 주가는 5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트플립과 관련된 이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화권 업체에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 영업이익 추정치도 현재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좀 겹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3만 9천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상승 탄력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이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그리고 바오산도 전고점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긴축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이 중국의 감산 흐름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감산 정책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긴 했지만요. 증권사 측에서는 흐름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